예, 안녕하세요. 토요일 날입니다. 어제 그 밭입니다. 일단은 기존에 크고 있는 호박을 줄을 좀 보류를 하고 이걸 먼저 이제 잡았어요. 도저히 얘를 길을 안 내고 고리를 걸어놓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이제 더 엉키고 그나마 있는 호박도 상처가 나고 순 따기도 힘듭니다. 우리가 이제 다 호박 오이 키우신 거 보니면은 호박 과실이 이쁘게 열리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순치기를 다 보십니다. 또 영상이 조율이 높은 게 순치기고. 자, 그러면은 이왕 이렇게 된거 제가 순치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순치기의 중요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원줄이 지금 매달았잖아요. 바닥에 이게 원줄이 아니라 순입니다. 순. 이 순이 지금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이 지금 원줄하고 순치기를 안 하면 원줄하고 원줄보다 순이 얼마나 많은지 또 순치기 했을 경우에 그 변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떡잎 밑에 순이 하나 있고 그건 적습니다. 네, 첫 번째 순. 이게 첫 번째 순이에요. 두 번째 순. 두 번째 순, 제가 옆에 거 구별을 해 놓을게요. 이게 지금 나무 하나입니다. 나무 하나에 순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네, 두 번째 순. 이게 세 번째 순. 일반 분들은 이게 원마디인지 순인지 모르고 일반 분한테 맡겨놓으면은 도와주시러 네 번째 순 오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못하면 다 오히려 망가져요. 그래서 아무나 쉽게 맡기지 못합니다. 아, 이게 네 번째고,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또, 여섯 번째 호박이 있지만, 자, 호박이 벌써 꽃이 폈지만, 순정리를 안한 호박은 이렇게 모양이 요만해요. 커도 요만해요. 길이를 크지도 않습니다. 또 밑에 있어가지고 더 크지도 않고. 그래서 밑에 있는 호박을 정리해서 버리는 것이, 예, 저희들은, 호박이, 소비자들이 보셨을 때 이쁜 호박을 따기 위해서 이런 호박은 버립니다. 이걸 버려야 위에서 튼튼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잘라서 버립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순입니다. 이렇게 순이 나왔죠. 자, 그러면 벌써 이발한 것처럼 벌써 깨끗하죠?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발한 것처럼 깨끗합니다. 그러면은 순이, 자, 세 개. 자, 딴 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딴 순. 자, 딴 순입니다. 이게 조그만 거 필요 없고, 큰 거. 딴 순이 요만해요. 얘가 원순이고, 이게 딴 순이에요. 그러면은 원순의 3배 될것 같습니다. 3배. 영양분을 얘가 다 먹죠. 근데 이게 아들순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막 밭에 둥근 호박, 노란 호박, 늙은 호박은 그냥 막 키워도 되지만 애호박 같은 경우는 애호박 자체의 모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순치기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순이 안 치고 놔두면은 이렇게 큽니다. 예, 이 밭이 손이 부족해서 순을 못 쳤지만 손을 못 치면은 이런 현상이 납니다. 그러고 호박도 보십시오. 요만하게 열립니다. 이 길이도 이렇게 클 일이 없거든요. 지금 커야 되면 안 돼요. 요만 여기서 잎이 날려야 되는데 요만하게 열립니다. 이건 호박 왜 여기서 영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원순에 있는 호박은 요만밖에 안 해요. 따먹을 수가 없어요. 엄지손가락도 안 하죠. 얘가 커야 조금 전에 따버린 이 호박만 해요. 얘가 커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호박은. 그래서 엽순을 따지 않으면은 호박을 이쁜 호박을 따먹을 수가 없다는 거. 여기서 이쁜 거안 나오죠. 원순에 이 엽순에 이쁜 거안 나오죠. 커야 요만해요. 커야 요만하고 굵기만 커지고. 네. 시간이 지나면 얘도 늙은 호박이 돼요. 그래서 순치기의 중요성이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이렇게 된거 이게 딴순, 네. 딴순 이렇게 많죠. 그리고 원순입니다.
원순이 이렇게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 옆에 것도 순이에요. 옆에 녀석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옆순이. 이 바닥에 있는 게 지금 다 순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다 지금 엽순 애들이에요. 얘네들을 안 따면은 원 나무에서 호박이 크지도 않고, 지금 호박이 이렇게 큰데 꽃이 핀 게 없잖아요. 꽃이 핀 게 밑에 하나. 저쪽은 꽃이 핀 게 없어요. 왜? 과실이 그만큼 튼실하게 크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밭을 이제 다행히 월요일날 사람이 한 명 오기로 했어요. 사람이 한 명 오기로, 예, 일 잘하는 친구가 오기로 해서 그 친구가 오면은 이 밭이 이제 다시 숨치고 깨끗이 이발한 것처럼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발한 모습을 또 한번 보여드리고, 예, 이 밭의 진행 과정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응원 감사합니다.